이타깃 휩쓸고 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해남 지역의 김양식장이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김양식을 위해 종자를 입식해놓은 것인데 어민들은 종자조차 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미탁으로 해남 지역의 최대 김양식장이 있는 송지면 일대 어촌마을들이 초토화됐습니다. 김종자를 체묘하기 위해 바다에 넣은 체묘용 김빨 3만여 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군의 최대 김양식장이 밀집된 어촌마을. 태풍이 지나간 뒤 김양식장에 가봤습니다. 김종자를 김빨에 부착하기 위해 설치한 김빨이 모두 뒤엉켜 쓸모없게 변했습니다. 김포자를 받기 위해 입식했는데 강풍과 파도에 초토화된 것입니다. 일부 시설들은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농사인데 이 상태가 모아버리면 도저히 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입식한 김빨 15,000 채 가운데 95%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어란이와 우군, 가차리 등 송지면 다른 마을들도 피해가 심각해 해남에서 파악된 김빨 피해 규모는 150억가에 3만 채에 달합니다. 태풍으로 해갖고 다 지금 발이 이렇게 뭉쳐갖고 같이 터져갖고 오들로 사라진지를 지금 배 타고 돌아다녀도 못 찾으니까. 진도군과 신안군 등 다른 지역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남 지역 김양식장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미탁이 어민들이 애써 입식한 김빨을 초토화시키며 어촌 마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번 태풍이 처음 상륙한 전남 지역의 경우 특히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된 탓에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널찍한 들녘에 허망하게 누워버린 변잎들. 힘없이 쓰러진 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온전한 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번 태풍 때 전남 보성 지역에 쏟아진 강수량은 약 300mm. 나락이 여물대로 여물어 무거워진 벼 이삭들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나락이 확 쓰러지고 그러고 조금 더럽지 않아요. 더러울 때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있고 또 그다음에 확 쏟았죠. 확 쓰러지고. 와, 내가 지난달 두 차례 태풍으로 쓰러진 벼들을 겨우 묶어 세웠는데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태풍에 벼가 쓰러진 논인데요. 이처럼 논바닥 물에 잠겨 있는 나락에서 싹이 트는 수바라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올해 태풍 때문에 생긴 벼 쓰러진 피해는 전남에서만 3만 2천여 헥타르. 나락이 까맣거나 하얗게 변해 수확이 힘들어지는 흑백수 현상까지 포함하면 피해 면적은 무려 4만 9천여 헥타르로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허망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쓰러져도 다 어떻게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기계를 어떻게 빌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전혀 희망이 없어 물이 전혀 안 빠져버려요.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수확을 앞둔 황금빛 들녘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태풍 미탁이 동반한 비바람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미탁이 지나면서 완도와 여수 등에서 주택 83동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도와 진도 고흥 등에서 도로 21군데가 일부 유실됐고 강진 병영성 성곽 24m가 무너졌습니다. 광주에서도 도로 침수 16건, 담장과 간판 파손, 가로수 쓰러짐 등 모두 3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태풍 피해 상황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씻겨나간 소독약과 생석회를 재살포하고 장비를 총동원해 양돈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으로 방역선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영광과 장성 등 도 경계 지역 6개 시군의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 늘면서 이들을 돌보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만 20, 30명에 달하고 초과 근무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이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을 찾아 안부를 묻는 사람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생활관리사의 돌봄을 받는 독거노인은 6,500여 명. 하지만 생활관리사는 250명에 불과해 관리사 한 명당 담당하는 어르신이 25명이 넘습니다. 고령화로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최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초과 근무를 할 때가 많지만 대부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저희가 근무 끝나고 컴퓨터 입력 시간이 있는데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초과 근무로 안 들어가니까. 또 성희롱과 언어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를 겪는 것은 물론 고독사를 목격하는 사례도 찾아 목격자 가운데 94% 이상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아내분을 못 잊어서 늘 힘들어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갑자기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8일 만에 그런 경우는 너무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죠. 이분들은 같은 광주시의 공공 영역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보건복지부 산하 이런 사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내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채용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맡길 때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내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고급 외제차에 다가섭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주차장 관계자가 다른 일을 보는 사이 차의 시동을 켜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20살 박모 씨가 7천만 원짜리 차를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주차장 측이 이중 주차 등으로 차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에게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내리게 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차가 많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빼줘야 되기 때문에 키를 꼽아놓는 경우가 많죠. 박 씨는 지난달에도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등 모두 차량 3대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땡길래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차량들은 차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차 안에 그날 그 주차 관리인이 차량 안에다가 키를 놓아놓은 상태라고.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게 하는 주차 관행과 허술한 주차 관리가 황당한 차량 절도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관련 국비 4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는 보육과 의료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필수 인프라로 전남이 확보한 사업은 모두 18건입니다. 이 가운데 유수지를 활용해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순천 5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여수의 생활문화센터, 광양의 가족센터 등 전남 동부권에선 6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400건이 넘는 전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전기재해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478건의 화재로 7명이 다치고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는 185건의 전기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9억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240건의 전기 화재로 525명의 인명피해와 1,1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등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3만 2천여 톤으로 전국 11개 지자체 전체 수거량의 38%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4년 전체의 27%를 차지한 이후 최근 5년간 줄곧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